오, 이번에 디지몬 리얼라이즈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생명, 야, 20세기 때 나온 거구나. 컴퓨터 속에 존재한다고 한다. 야, 더빙도 돼 있어. 스마트폰 속에 슬며시 들어왔다. 내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다마고치 팔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귀엽구만요. 그러고 보니까 디지몬 공식 게임만, 공식 모바일 게임입니다. 애플웨어는 프로그램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고요. 네 번째네요. 소울 체이서 1, 2, 링크즈, 이제 이 리얼라이즈. 오! 오! 야, 그래픽 좋은데! 어, 진화한다, 진화, 진짜 한다. 소닉 아니냐? 야, 그래픽 후진 것 봐. 팀 멤버를 늘려보세요. 얼른 디지몬을 불러보세요. 아, 뽑기네? 볼까요? 불러봐. 터치해주세요. 샤코몬, 텐타몬, 야, 아는 거 나왔다. 드라코몬, 올챙몬, 야, 중복이에요. 와, 뭐야, 이거는. 이런 것도 있어? 이, 뭐야, 뭐라, 무지개색은 뭐냐? 오, 고브리몬. 야, 엄청 세 보인다. 성장기인데. 여기서 성장하는 거야. 와, 황금톱니몬. 전혀 안 좋아 보인다, 황금색인데. 아, 무지개. 아, 진화된 걸 주는구나. 아, 나 저거 써야 돼? 아, 나 좀 디자인적으로 안 내키는데? 역겨운데요? 아, 여깄네. 아, 동료 디지몬 목록이야? 아, 도감 있다, 도감 저기 있다, 도감. 도감. 와, 엄청 많아. 파랑색, 검은색. 야,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여기도 아저씨 있네. 동물인 척 하는 아저씨 있네, 이거. 오, 묘티스몬. 옛날에 그 90년대에 나온 디지털 월드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때 묘티스몬이 데블몬한테 져가지고 자기 저택 바닥에서 막 쓰러져 있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묘티스몬이 더 세겠구나. 진화 단계가 높으니까. 이게 디지털도 히든 보스였나? 얘는 뭐 다른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먼저 보자. 유년기. 아, 얘가 그건가 보다. 내 거, 그거 이름을 모르겠네, 우리 애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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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디자인 잘 뽑았는데 귀엽게. 다른, 여기서 제일 낫네, 얘가. 잘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나? 암호체가 뭐야? 둘밖에 없어. 궁극체. 64마리나 있어. 뭐가 궁극이냐, 64마리나 있으면은. 이 정도면 궁극체가 아니라 그냥 운전면허인데? 아, 기억이, 디자인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다. 이거 그 블랙, 블랙 그레이몬. 어디 보자. 오, 여기 여기 여기. 얘가 이제 디지털드 보스, 최종 보스. 얘가 그 계란보다 더 등급이 높구나 보니까. 자꾸 사람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닌자도 있네.
아, 얘가 이거네. 이 어그몬 시리즈도 초금국채가 있군요, 이렇게. 암호채도 있고. 아, 이건 다섯 마리밖에 안 돼. 이게 진짜 궁극체인가 본데. 그렇구요. 모르니까 할 말이 없네? 어떻게 이거 하지? 해제를 어떻게 하지? 아, 해제가 있네, 이렇게. 해제하고요. 너도 해제되냐? 주인공도 해제되네? 꼬마 번개. 야, 평타 겁나 세. 평타 겁나 빨라. 아, 내가 누르는 거야? 일단은 가챠 한번 돌리고 방청 하죠.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오늘. 가운데는 무조건 좋은 거 주나? 어우, 뭐야. 아, 차라리 진화 안 되고 좋은 거면 좋겠다. 성장기인데 좋은 성장기. 와, 방금 징그러운 거 나온 거 같은데, 뇌 같은 거. 와, 근본. 근본 중에 근본 나온 거 같은데? 와, 또챙이. 와, 야, 얘가 그걸로 변한다. 악마녀, 오우야녀. 묘티스본이다. 나 이거 키울래. 해파리 군도 나왔어. 레어 성숙기구나. 또 너니? 오, 너가 디지털 월드 히든 보스구나. 오, 근본. 오, 잘 보았습니다. 멈췄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보죠. 뭐 가끔 갑자기 좀 버벅이면서 멈추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보는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에 좀 진행을 해서 뭐 진화를 시킨다던가, 뭐 완전체를 시킨다던가, 궁체를 시킨다던가. 보겠습니다. 스펙도 아예 그냥 다음에 봐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는 걸로 하죠. 다음 시간에 봬요. 뿅!